제주도. 2014년 8월 12일 늦은 밤.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던 남성은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도 합니다. 노출된 상태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늦은 밤이었지만 한여름이고 대로변이라 차량도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초록색 반팔 티셔츠를 입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연행된 중년 남성은 산책 중이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는 일단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누군가 경찰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는 경찰. 인터넷에 그 중년 남성의 이름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수창 지검장. 검찰 최고위급 간부가 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인천지검 재직 당시의 일도 논란입니다. 2010년 대형 기획사 소속의 걸그룹 멤버가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를 들여오다 인천지검에 적발됐습니다. 그 마약류는 암페타민. 21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때 박범씨에 대한 검찰 처분은 입건 유예. 소속사 대표는 박범씨 측이 암페타민 반입이 불법인 것을 몰랐다면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논란이 된 것은 유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거의 같은 방식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수한 일반인은 후속 기소, 암페타민 82정을 밀수한 박범씨는 무혐의에 가까운 입건 유예 처분. 당시 담당 부장검사 이영기, 직속 상관인 2차장 검사가 김수창, 인천지검장은 김학기.